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요즘 한창 감자철이죠? 알감자 조림할 때 껍질도 안 벗기고 그대로 하면은 수분도 안 빠지고 쫀득함도 덜합니다. 그런데 오늘 알감자 조림하는 방법으로 해보시면은 그야말로 쫀득하고 감칠맛 나거든요. 영상 안에 기발한 꿀팁이 숨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쭉 지켜보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홍 알감자 500g 준비했거든요. 요즘 감자가 싸도 너무 싸거든요. 이야 진짜 싸더라고. 올해는요 감자가 풍년인가봐요. 그런데 이 알감자를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껍질을 다 깎아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흠집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주얼도 좋고, 이따가 전자레인지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수분도 싹 빠져나가서 쫀득쫀득하게 되거든요. 이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식감도 좋고 양념도 잘 배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념도 잘 배어들고 진짜 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1차 4분, 2차도 4분, 이렇게 두 번 돌려주면 됩니다. 1차로 4분 돌려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요, 접시 바닥면이 잘 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한번요 이렇게 꼭 앞뒤로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딱 익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분 더 돌려오겠습니다. 2차로 4분 돌려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분이 다 날라갔죠. 어우 뜨거워. 이렇게 수분이 이 정도 날라가면은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 열기가 식을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설탕 20가게 한 스푼,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 3스푼. 오늘의 포인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한 스푼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 입에 쫙쫙 붙어버리죠. 그리고 가정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가 없으신 분들은요, 케찹에다가 다시마 우린물 조금 넣으면은 거의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생수 3스푼, 그리고 조청 쌀엿 2스푼,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조청 쌀엿 1스푼을 코팅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2스푼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갖고 양념 넣어보면 기가 막혀버리죠. 잘 섞은 것을 잠시 두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양파는 이렇게 칼집을 좀 낸 다음에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썬 다음에요, 한 번만 이렇게 다져주면 됩니다. 그대로 팬에 넣어줍니다. 양파를 이렇게 잘잘게 다져서 한번 볶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용유 2스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불 켜고요. 이렇게 팬이 가열되면은 강불로 볶아주세요. 이 양파를 카라멜라이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요. 이 정도 강불로 한 2분 정도 볶았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불을 살짝 약불로 줄이고요, 아까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식힌 알감자를 넣어줍니다. 이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천천히 양파랑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이 감자가 거의 90%는 익은 거예요. 전자레인지 8분 돌려서요. 이렇게 약불로 4분을 볶아줬습니다. 양파도 노릇노릇되고 알감자도 그냥 이렇게 맛있게 볶아줬으면은요, 이럴 때 이제 양념을 부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졸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주면서 천천히 졸여주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네, 맛있게 됐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간을 하겠습니다. 조청 쌀엿 한 스푼 하고요, 참기름 한 스푼 사용합니다. 이제 참기름 넣으면 이제 더 고소해 불죠. 이래갖고 이제 불을 완전히 약불로 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속해서 한 3분만 더 졸인 다음에 깨 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감자조림 맛있게 졸여지고 있습니다. 야, 다 비주얼도 끝내주고 오늘 그냥 확실하게 맛있게 되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졸여졌는데요. 마무리로 이제 깨만 뿌리겠습니다. 아따, 맛있게 되어버렸네요. 드디어 쫀득쫀득한 알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자밭에서 바늘 찾는다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또 뭐 해먹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알감자조림 만들어 보시면은 아따, 감자밭에서 바늘 찾아버렸다 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석 셰프였습니다.